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라 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아주 매운 불닭볶음 탕면, 그리고 실비김치, 그리고 실비파김치예요. 오늘 되게 늦게 끝났어요. 근데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 빨리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4개예요. 컵라면 4개. 이게 마트에서는 안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주문했었는데, 아쉽게도 입 때문에 빨리 먹지 못했는데,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오늘 배 너무 고팠어요.
오, 맛있는데요? 매워요.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매운 것 같아요. 와, 스트레스 완전 풀린다. 밥이 면은 다 먹었는데 밥이 지금 조금밖에 없어요. 근데 퇴근하고 바로 찍는 거라서 밥을 안 했거든요. 제가 밥 있는 걸다 탈탈 털어서 말아서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밥통에 있는 밥을 다 털어왔어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대박. 대박 사건. 맛있다. 근데 면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. 아니, 아까 없었는데. 면 남은 것 때문에 자꾸 끊겨서 면을 좀 가위로 자르겠습니다.
아, 밥을 많이 먹고 싶은데. 분명 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면이 많이 깔렸죠? 건데요, 없어요. 있어 보이는데 거의 없어요. 밥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핵 불닭볶음탕면 4개, 그리고 실비김치랑 실비파김치를 먹었어요. 근데 밥이 생각보다 제가 많이 안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말았는데 밥을 지금 더 먹고 싶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저는 그 불닭볶음면 시리즈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그때도 탕면을 더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시중에 마트에서는 안 팔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. 이게 되게 꾸덕꾸덕하고 약간 면이 아무튼 이게 쫄깃한 맛이 있어요. 저 너무 좋아해요. 네, 오늘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더 먹고 싶은데 밥이 없습니다.
네, 오늘 정말 맵고 맛있고 뜨겁고 정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